자, 오늘 우리 집에 외환니에 시청자 돈따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게에 실제 귀신이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영상통화로 비춰볼 거고, 무당이신 화선이님이 직접 귀신이 있는지 같이 봐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한번 그 가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또 가게에서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자, 화사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잘 지냅니다. 자, 여기가 화선이님 가게예요. 그래서 이 가게에 귀신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여기가 돈다님 입구인 거죠, 가게에? 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화선이님 여기 에어컨부터 한번 시작을 슬슬 해볼 건데요. 어떤가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지금 클린해요. 오! 이 화면 보면. 아, 이 화면만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따님 왼쪽으로 한번 슥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매달아 놓은 게 뭐예요? 커튼이에요? 여기요? 네. 네. 오호. 독특하시네요. 이게 뭐예요, 돈따님? 커튼인데 되게 짧네요. 네, 그냥 인테리어식으로 돼 있는. 짧게 나온. 네네네. 자, 화선이님, 여기 이제 가게가, 아주 뭐 넓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이는데 좀 어떤가요? 저쪽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면은 에어컨 있죠? 예. 네네. 거기 위로 지금 뭐가 하나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다리가 쭉 내려온 걸로 봐서 앉아 있네. 여기 천장 쪽만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아하. 어디 난간 같은데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자 하나가 이렇게 앉아 있네요. 몇살 정도로 보일까요? 여기 있는 이 영가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예뻐요. 오! 생긴 것도 예쁩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네, 예뻐요. 되게 예뻐요. 근데 눈이 조금 더 비정상적으로 되게 커요. 그 만화 캐릭터 마냥? 요만한 거? 엄청 크다네요.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왜 있지? 그럴 때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게저 제품이 혹시 중고 제품인가요? 저희들이 예전에 다른 데서 가게 할때그 가게 얻을 때 같이 딸려온 에어컨이에요. 원래 저런 중고 물품에는 솔직히 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전 집부터 계속 붙어왔거나 그런 이유일까요? 내가 돌비님 트월킹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죽었어. 그럼 나는 그 의자에 붙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죠? 그럴 만해요. 근데 예. 그런 식으로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아끼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많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에어컨을 아끼는 사람도 있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돌비님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어. 예.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첫 신혼이 가전제품으로 산 에어컨이야. 그러면 애착이 가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저 여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분노예요, 분노. 분노? 화가 났다는 뜻인가요? 그쵸. 그럼 여기 왜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저기, 아가씨,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언니. 언니, 여기, 여기.
와, 저 여자 귀신 다리 벌려요, 지금. 오? 다리를 오므리고 있다가 다리를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말을 거니까 자기는 이게, 아, 통하는 사람이다 싶어서 한번 뭐 이런 행동도 해보고 저런 행동도 해보고 그래요. 오, 자기 확실히 보나? 예. 네. 그 까꿍 말고 나랑 얘기 좀 해요, 언니. 그, 혀는 그렇게 안 내밀어도 되고, 여기, 거기 왜 있어요? 거기 왜 있어요? 하는데 눈을 오른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선풍기 병 말고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예. 저쪽에 본인 물건이 있어요? 네, 옷하고 아니, 아니. 그러는 아니요, 귀신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돈다님. 예, 영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 어디서 따라왔나? 니 왔는데 한 번만 보여줄래? 물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여자애가. 오. 근데 물귀신은 아니에요. 돈따님, 혹시 낚시를 하신 적이 있나요? 한때? 낚시는 한 15년 전에? 좀 많이 다니셨나요, 그때는? 15년 전에는? 그 낚시터에서 거의 매주 갔었던 것 아하. 같아요. 와, 그럼 꽤 오래된 연관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오. 혹시 카라가 되게 넓어요. 니 혹시 거기서 왔나? 거기는 아이나? 혹시 그 돈따님 죄송한데 혹시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 혹시 낚시 같은 것도 가셨나요, 혹시? 아니, 강원도 쪽으로 간 적은 없어요. 자가 말투가 그래요. 아, 강원도 그 사투리를 강원도 말씨. 쓴다고요? 응. 강원도 예. 사투리를. 아니, 그래서 네요 앞에 계신 분하고 연관이 있나? 없으면 나가 그냥. 그 앉아갖고 다리 벌리고 그렇게 하면 되나? 뜨가. 이게 그거야. 연관이 있니? 했는데 없는데? 이러 아, 꺼져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어 맞지 맞지 맞죠. 어, 예. 있을 필요가 이렇게 없으니까. 어허. 또 나가면은 잘생긴 사람 많다. 저 바깥에 나가면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들도 좀 묵은 귀신들은 웃어 배시시하고 얘는 어때요? 웃어요 웃어요 아, 좀 웃어요. 갈 거가? 아, 갈 거예요? 웃으면서 끄떡끄떡하는데 나 이런 애들도 처음 봤어 좀 무거워가지고 좀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가 보네요, 이게. 아, 묵은 애들은 어떤 자기 포인트를 찾아주면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에어컨 위에 머리가, 그러니까 에어컨 뒤로 빠졌는가 봐요. 몸은 안 보이는데 머리하고 팔이 양옆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지금 있는데, 갔다. 갔어요? 예, 네. 아, 인터뷰 해보려고 했는데 가락하니까 진짜 어, 가네. 말잘 듣네. 예. 오케이. 자, 일단 뭐 가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돈따님 이제 뒤쪽으로 한번 쭉 보여주세요. 뒤쪽. 어, 여기가 이제 뭔가 반찬 그런 네, 데인가 여긴 봐요. 조금 밥솥하고 밑에 일회용 용기나 여기는 여기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여긴 괜찮고, 좀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여기는 오! 커튼 위에 선반이에요. 저 가운데는 뭐예요? 흰 색깔 같은 거? 아, 용기, 포장 용기. 아, 예. 화질이 은근 좀 부족같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여기는 아까 전에 뭐 하나 본것 같은데 없네. 어, 보신 것 같아요? 본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흠흠. 저 뒤쪽으로 흠흠. 넘어갔을라나?
네, 잠깐만 바깥으로 가서 다시 커튼 좀 보여주실래요? 아닌데, 이쪽으로도 안 나왔는데. 이게 한국 귀신들은, 한국 영가들은 좀 수줍어하고 수모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아, 그냥 찍으면 좀 이렇게 딴 데로 가버리거나 정체 들킬까봐 막 이런 느낌인 건가? 그렇죠. 이제 어떤 집은 처음에 딱 화면 켜자마자 저리 꺼져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일단. 예.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어우, 맛있겠다. 제육볶음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여기는 뭐 없습니다. 오케이. 저거 다행이야. 어? 거울이죠, 입구에. 거울이야, 거울. 저 거울 손님들 나중에 나갈 때그 고춧가루 빼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되겠다. 우리 돈따님 여기 가게에 저거 하나 비방을 알려드리자면은 네. 저 위에다가 조그마한 커튼인 척 하나 한그 커튼인 척하고 하나 인테리어식으로 해놓으실래요? 아껴가면서 활용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 아까 전에 여기에서 뭘 봤냐면은 손이 하나가 쓱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은 저 뭐야 손 세정제 저거 좀 짜갖고 손에 좀 비비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더러워요? 아, 손이 좀 까맸으니까요. 자, 지지. 일단은 돈따님, 여기는 뭐야, 데코만 해놓으면 뭐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이제 여기는 부엌인 거죠? 네. 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화사님 저기 어떤가요? 숲인가요? 소? 솥. 이거요? 정면 오른쪽 위에 솥인가요? 냉장고 위에 있는 게? 아, 예. 찜기. 찜기. 저쪽으로도 뭐가 하나가 위로 싹 올라가더란 말이죠. 오, 예. 여기는 왜 자꾸 숨지, 야들이? 뭔가 좀, 진짜 말 그대로 좀 소심한? 그런 귀신들이네. 그쵸? 근데 저기 위에 솥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밖에 없나요, 화선이님? 아니요, 거기 말고도 지금, 얘네들이 되게 이상한 게이 집은 다 네. 위에 있어요. 밑에 있는 영가들이 없어요. 자, 그럼. 오른쪽 한번 돌려보실래요? 아하, 여기도 없는 건물을 지으셨구나. 지금 저쪽에 작은 창문 있는데도 지금, 저 바깥이라 해야 되나? 창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남잔가요, 여잔가요? 네, 남자입니다. 남잔데 네. 50에서 60대 정도 됐고, 얼굴이 되게 빨개요. 빨갛고 피부가 되게 안 좋은 주먹코를 가진 남자분이에요. 코는 되게 예. 높아요. 코도 높은데 주먹코고, 그냥 뭘 자기 거를 찾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기엔 좀 힘들 영가겠죠?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념체 같은 그런 영가라서, 그거 빼고 이 가게 안에만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이 영가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하니까, 예. 인터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영가들한테는. 그럼 또 귀신이 어디 들락날락거리나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콩기름 있는 쪽으로 한 번만 비춰줘 보시겠어요? 네. 그쪽도 한 번만 안쪽으로 진입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는 창고입니다. 왼쪽으로요. 아, 저기 문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땅문이 마당으로 빠지는. 그러면 아까 그 남자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네, 그죠? 그쵸. 예, 창문이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이까지 되게 깨끗해요. 오? 다 숨어버리니까 깨끗한 거. 또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앉아갖고 지지부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아까 그 에어컨 그 여자 말고는. 자, 그러면 돈따님 여기 바깥에를 한번 나가볼 거예요. 여기가 좀 어둡겠죠? 네, 아니 저기 핸드폰 하나 더 가지고 브래시 붙이고 있어요 지금. 아, 예. 그럼 한번 나가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왠지 여기 다 모여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조금 전에 정면에서 확 나왔잖아요. 아, 귀신. 담벼락에 앉아있다가 도망간다. 고양이처럼. 와, 여기 풀벌레 소리가 그냥 ASMR이네. 자, 화사님, 여긴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야외. 보통은 요 삽이 두개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가들이 엄청 많아야 되는 그럴 자리거든요. 예. 근데 없어. 왼쪽 한번 볼게요, 그러면. 또 없다고 하니까. 이쪽은 옆 가게에서 빼놓은 가구물이고요. 아, 예. 저건 뭘까요? 가운데 문? 이거는 그냥 풀이에요. 예전에 하단을 만들어 놨다가 그냥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놨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말고 오른쪽 그 문. 조그만한. 네. 창고. 아, 창고. 옆 가게 창고죠? 네네. 아, 여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럼 왼쪽으로 다시 돌아서 나갈게요. 어머, 자, 여기 있어. 어? 어? 여자의 분홍색 원피스 입은 여자 하나 쪼그려 앉아 있는데. 여기요? 어, 아가야. 아가 이모. 조금만 낮춰서 앉아줘 보실래요? 아가야, 고, 왜 비만인데 거기 있어? 이모 얘기 몇 마디 같이 해줄래, 이모랑? 끄떡끄떡한다. 자, 아가 혹시 이모랑 눈 마주쳐 보자. 바닥 보지 말고. 눈이 까매요. 아가, 앤데? 근데 아가 분홍색 원피스 이쁜 애 누가 사줬어? 아빠가 사줬어? 아니고 엄마가 사줬어? 아니고 그 누가 사줬어? 할아버지? 어? 그 너네 할아버지 아니고? 모르는 할아버지야? 어, 모르는 할아버지구나. 그럼 왜 근데 여기 앉아 있어? 영감알이기 때문에 저는 100%는 안 믿는데 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돈따님 가게로 일단 가실까요? 비 오니까 일단 빨리 갈게요. 머리 양갈래로 땄는데 옛날에 예. 골이라고 하나? 그런 옷 재질 있죠. 막 울퉁불퉁 막 길게 골덴. 줄, 어, 네, 골덴. 골덴. 예. 죄송합니다. 예. 골덴으로 된이 원피스 같은 거 입은 겨울 옷인데 그걸 입은 애가 하나 앉아 있는데 네네. 옷을 엄마가 사준 것도 아니고 아빠가 사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사줬다 그래서 그 누구 할아버지 너네 할아버지냐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눈이 까만 눈물이 훅 흐르더라고요. 오, 저건 예. 원한진 애가 그렇거든요. 원한진 애기들이 영가들이 보면은 보통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일단.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 자, 일단 근데 저 바깥에는 뭐 그렇게 귀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안에는 거의 웬만해서 없었단 말이죠. 그쵸. 여기가 네. 이유가 나는 더 궁금한데 이 가게 들어온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몰라. 근데 이 여기 안에는 가게는 없어. 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라기보다는 자꾸 영가들이 도망을 가니까. 아, 있었는데. 그렇죠? 있었는데 자꾸 숨고 도망을 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뭐야 저 주전자 위에 있는 저쪽으로도 뭐가 하나 올라갔고요.
찜솥 있는 저기에도 뭔가가 하나 올라갔고, 또 저쪽에 페이퍼 타월이라고 적힌 저쪽에서도 아까 왔다 갔다 하던 그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하다가 또 없어졌고 하니까 여기는 뭐지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돈따님 바로 뒤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여긴 어떤가요? 불 나오는 곳? 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 이게 보면 영가에 어떤 채취가 묻어 있거나 하거든요, 보통. 네네.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이거. 돈따님. 엄청 좋아요, 이거. 자, 그럼 돈다님, 그 밖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 보실게요. 그리고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우리 집에 외환위를 신청하셨던 이유가 가게에서 뭔가 괴롭힘을 받는다거나 귀신을 목격하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뭐, 영가가 보인다든가 뭐, 그런 느낌을 못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예전에 어떤 지인이 와서, 바닥에서 누가 몸살아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런 소리를 해서, 혹시나 진짜인가 싶어서, 가게에 누가 와서 여기서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네.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나요, 화선이님? 아니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은데. 예. 아니면은 저 에어컨 위에 있는 여자가 이 가게에 영가들이 다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목을 맨 영가는 없어요. 뭐 네. 그런 종류의 뭔가 자신을 함부로 해서 돌아가신 그런 영가관 없다. 네네. 자, 그러면 돈따님 혹시 지금 우리 집에 외환일을 진행을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세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뭐 깨끗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딱히 뭐 질문할 거리가 별로 없어지는데 저기 에어컨이 있던 연관은 지금 나갔다 그러셨나요? 네, 지금 없어요. 커튼에서 나타난 영가들하고 주방에 찜기 위에나 창문에 있었던 그런 영가들이 조금 위험한 영가들인지 아니면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그런 영가들인지. 그 영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연과고, 다만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은, 이제 그 뒷문 쪽에, 그쪽으로는 출입을 거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뒤에 마당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에, 그러면은 진짜 다행인 건데, 왜냐면은 거기에 원한을 가진 어른 영가면은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근데 아이 영가이기 때문에 앞도 뒤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애가 말한 할아버지의 존재가 30대일지 40대일지 50대일지를 몰라요. 돈따님이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모른다고요. 아, 그렇긴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영가의 말에 따라서 모르는 할아버지가 나이대가 언젠지를 모르니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이가 찾고 있는 인물이 딱그 돈따님이 확정이 돼버리면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예. 돈따님, 네. 일단은 가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걱정 그래도 좀 하셨죠? 이거 신청하고 봐야지 아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목매다라는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전에 그런데 그걸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물론 뭐 코로나 때문이기 지만 이제 가게가 거의 갑자기 매출이 한80% 정도가 줄고 그래요. 아이고야, 요즘 근데, 낚시 그 생각이 나. 이제 목매달아. 그래서 신청하게 됐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나 다 힘드시고,
지금 힘들 시기니까 돈따님 항상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사님도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가게를 돌아봤는데, 다행이네요. 일단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귀신까지 득실득실 거렸다면, 그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어떤 위협적인 연관은 이 안쪽에 있진 않고, 그 뒷문 쪽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화선이님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화선이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예를 들어 상중하로 따졌을 때 피해가. 하예 하? 아, 요 정도면 하예요? 네, 하예요. 되게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런 집들 보면은 영가가 다 장난을 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는 행동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기 터에 있는 영가들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서워해요. 오, 그나마 다행이다. 예. 예. 그래갖고, 괜찮았어요. 클린했어요. 알겠습니다. 가게 치고 클린한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선이님께서 또 이렇게 밝게 끝나는 모습을 또 오랜만에 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집의 외환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귀신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컨텐츠인데, 이렇게 귀신이 없는 집이 나오면, 저는 솔직하게 기뻐요. 보시는 분들은, 에이, 뭐야,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막, 휴, 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발, 뭐, 영가에게 피해 없는 집이 계속 나타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